안녕하세요, 커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번 다이소기 찍어볼 건데요. 제가 찍다가 끊겨서 이게 여기 걸 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부터 소개해볼게요. 먼저 이거는 투명 제품백 75매입 1,000원인데 이렇게 생겼고 제가 원하던 지퍼백이 없어서 이걸로 대체해서 사왔어요. 제가 원하던 거하고 살짝 비슷해서 이걸로 사왔고요. 1,000원이에요.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건 시트 도마인데 3개 2,000원이에요. 되게 튼튼해요. 엄청 튼튼해요.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2,000원이에요. 얘는 제가 2,000원이어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미니어처에 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거 여기 살짝 탄탄하고 막 그래서 구매해봤는데 잘한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A4용지 크기보다 살짝 작은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부드럽네요? 생각보다 되게 좋네요.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느낌도 되게 좋고 엄청 좋아요. 제가 이 판이 너무 더러워져서 샀어요. 얘는 DIY 만들 때 쓰려고. 얘는 2,000원이고 아까 건 1,000원. 그리고 이거는 일주일 약통 2개에 1,000원이에요. 얘는 토핑 놀라고 샀어요. 이제 미니어처에 토핑을 제가 많이 살 거여서 보관을 하려고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잘 열려요. 이거 잘 사용할 것 같고요. 이거는 착풀이에요. 이건 레진 대신 쓰려고 샀어요. 뭐 액계도 만들고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착풀. 이건 2개에 1,000원이에요. 되게 저렴하죠. 얘는 만능목공풀 120g에 2,000원이에요. 제가 1,000원짜리 찾다가 없어서 이걸로 사왔어요. 이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린 다음에 쭉 짜서 사용하는 거예요. 잘쓸것 같고, 이건 섹션 케이스 약통 2개에 1,000원이에요. 이건 제가 이것도 원래부터 갖고 싶기도 했었고, 아이고. 토핑도 넣어야 돼서 샀어요. 이게 되게 안 보이네요, 잘.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잘 열려요. 토핑을 많이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둥근부 3개 1,000원이에요. 얘는 12호카로 4호고요. 이거는 제가 비싼 붓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쓰기엔 좀 아깝고, 미니어처는 붓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싼 걸로 많이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비싼 걸로 많이 쓰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 12호 바로 4호 1,000원. 마지막으로, 아이고 안 보인다. 이렇게 안 보여. 후 나왔다. 후 클레이 나라 클레이입니다. 이렇게 향균, 얘는 제일 비싸요. 얘는 제가 미니어처 갔는데 그 뭐지? 클레이가 없어서 샀어요. 아이고 아이고, 많이 막 나오네. 꽤 많이 들어있네요. 이건 제가 이거 살라는 게 아니라 아이클레이 살라 했는데 없어가지고 그래서 샀어요. 먼저 내용물 보면 흰색 클레이 나라 클레이 쓸것 같고, 얘는 노란색 클레이나라 클레이고, 얘는 빨간색 클레이나라 클레이, 얘는 파란색 클레이나라 클레이, 얘는 이렇게 설명서 같은 거 들어있어요. 이렇게 뭐 동물들을 만드는 것 같은 거 들어있네요. 이건 제가 동물은 안 만들 건데 혹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직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푸짐한 다이소기였습니다. 안녕.